여러분들, 봉순이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조금 아프긴 하지만은 봉순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세요. 에휴, 미안해 죽겠네.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은 예쁜 수국도 구경 하실 수 있으니까는 꼭 오십시오. 이쪽에 그 농어시스교육원 뒤쪽에 오면요, 우리 이재현 교수님이 심어 놓으신 수국, 이렇게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 수국, 그 다음에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도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하얀색 친구인데 약간 노른색이 들어간 친구인데 이렇게 청색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 땅에 황토 흙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황토 흙이 색을 가정에서는 색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꽃이 피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아마도,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피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빨간색이지 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봉순이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거, 예, 살아왔어요. 아유, 예쁘죠? 네. 아무리 봐도 우리 봉순이 예뻐요. 여러분, 봉순이 보러 많이 와주세요. 이제는 장가 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봉순이 산책시키고 싶으신 분은 위층에 올라오셔가지고 열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농어시스교육원 2층에 오셔가지고 열어달라고 해주셔야 열어드릴 겁니다. 봉순아, 봉순아.